안녕하십니까. 아, 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MBC에 나오시대요? 못 보셨어요? 뭐지? MBC 스트리트 그 저 청공 거기에 원장님 그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 점쟁이 국가냐 무당 국가냐 그 발언이 딱 나오고 나오더라고. 글쎄요. 하도 예. 저를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뜹니다. 아, 예.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네. 응? 월드컵도 MBC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아, 예. MBC, 박지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인권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거기, 4대 스타가. 아, 거기 선봉에 이제 원장님이 서 계신 겁니까? 요즘 말이 좀 그쪽에서 들을 때 좀 거칠다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게? 네.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미아리 주민센터에서,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박영진 의원이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네네네. 수유시장 좌측 건너편에 서 점심을 먹고 수유시장으로 걸어서 네. 한 500m 걸어왔어요. 네. 굉장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악수를 하고. 셀카 찍자고요. 네, 뭐 셀카도 찍고 나이 드신 분들도 찍고 그래서. 네. 제가 실업자니까 한 사람 사진 찍으면 2만 원. 아, 방송료 수입은 아주 알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그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제가 그 반응이 좋은 것은 네. 국가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일이냐. 물론 뭐 박지원의 인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선 그 박용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더라고요. 네네. 인기도 좋고. 네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환호와 박수가 또 저한테 사진 찍자. 박용진한테 안 가고 박지원 원장님. 아, 그리 가야죠. 파이팅 하는 것은 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같아요. 왜요? 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싫으니까 뭐 저희들한테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 원장이 한번 전국 진단을 아주 그 아주 그 핵심적인 언어로 현재 전국은 뭐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토요일 날도 한 40만이 모였고요. 촛불 집회 또 민주당 의원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어제 MBC 스트리트 보도를 봤을 때 취재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하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엔딩이 이제 박지원 원장님이 이건 점쟁이 국가다. 무상 국가다. 그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엉망이잖아요, 솔직히. 정신이 없어 죽겠어, 도대체. MBC 사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이 정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전국 진단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네. 미국의 모닝 컨설턴트. 컨설턴트. 네, 16% 네. 나온대.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네. 22개국을 상대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6%로 꼴찌. 꼴찌예요. 연 8주 꼴찌 거예요. 예, 연 8주 계속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긍정적 16%와 부정적 평가가 60% 이상 나는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더라도 국제적으로도 네. 굉장히 평가가 인색한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하시죠, 여러 번. 아니 대통령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요. 매일매일 만들어? 매일 만들어요. 그 말만 하면 다 문제가 돼. 아니 MBC 기자가 뭐 슬리퍼 신고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글쎄 말이야. 무슨 말단지협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심소봉대해서 또 오늘 그런 도화 스태핑 안 하신대요. 가림막. 네. 나무로 그릴 가림.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림막은 네. 해야 돼요. 아, 그건 해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러한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냥 파퓰리즘이죠. 네. 아 대통령이 출퇴근 하나 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딱 들어오고 하는 것을 도어 스태핑 기자들한테 공개해서 기자실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같이 있는 곳은 네.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 이렇게 야, 자랑하더니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 저건 아닌데 저 문으로는 많은 국내외 비공개를 해야 될 그렇지. 귀빈들도 맞아요. 출입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체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는가 했더니 드디어 딱 MBC 꼬리 잡아가지고 가림막을 치고 또 오늘 하필이면은 도스태핑을 하지 않으시니까 아 월요일인데요. 이게 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나와서 아니 그 원래 기자실에서는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나왔겠지 아니, 그냥. 지금 옛날 같으면 네. 우리 방송 나오면서 넥타이 안 매요? 네. 넥타이 매셔야죠. 네. 그런데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자유롭게는. 아니 기자실에서 그 구두 신고 있겠어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신고 있고 튀어 나왔겠지 그냥. 그렇더라도 대통령께 갖출 예우가 있다 이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나는 뭐가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좁쌀 대응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어서 나는 참 답답하다. 아 그러면 이제 MBC라는 그 대통령이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어가시는 대통령이 돼야지 문제를 매일 만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문제만 계속 그래서 만들면.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이 딱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첫째는 김건희 여사. 두 번째는 청공? 두 번째는 윤핵관. 윤핵관? 아, 네. 청공은 걱정 안 하나? 아, 청공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예, 윤핵관. 그 청문이나 뭐 건진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윤핵관. 그럼 김건희 여사를 걱정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하겠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비친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사실 언론에 노출되는 양이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캄보디아 갔어도 오드리 헵번 멋있게 하고 찍고 애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 영부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답답해요. 해서는 안 되긴요. 직접 관여가 깊숙이 돼 있는데 왜 해서는 안 됩니까? 해야죠. 글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금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원수의 배우자나 자제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또 정치인들도 그래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금도인데 요즘은 다 하더라고요. 아니, 금도를 지켜주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주는 거지 지금과 같이 아니 그 부인으로서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개별적 행동을 해서 그 파버티 포르노 그런 그 화보적의 성격의 사진만 비공개로 찍어서 공개화시키. 그러니까 요구를 해줘야 됩니까? 대통령을 할 자격 요건을 저희가 갖춘 것 같아요. 원장님이요? 예. 제 아내도 없지. 보궐선거 되면 그럼 형제 형제들도 다 가셨지. 또 저는 장모가 없잖아요. 아 예. 돌아가셨죠. 아 그래서 민주당 복당하신 거군요. 차기 보궐선거 이루어지면 대권 나가시려고. 아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아직 복당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아직 안 됐어요? 절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아 뭐 심사위원회 같은 거 뭐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네네네. 얘기를 해서 네. 모양을 갖춰주더라고요. 복당하시라. 그래서 신청서를 냈는데 네. 탈당한 전남 도당 목포 시당으로 가서 의견 조회가 왔는데 다행히 예. 전남 도당 신정훈 위원장이나 목포 시당 네. 김원희 의원이 뭐 환영한다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방 기자들한테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중앙당으로 오면은 복당심사위원회, 뭐 최고위원회, 당무회의. 정말 워낙 이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심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비중 뭐 높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아 근데 복당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방송 활동 하면서 지내시지. 글쎄요. 그래도 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노린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짚어낸 거고.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나올 건데. 네, 알겠어요. 거기 나오면은 저는 10년 후에 차차기 90에 출마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왜 복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세요? 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창당에 있고 혼이 박혀 있는 당인데 네. 제가 안철수 신당으로 나온 것은 거듭 말씀드려서 제 정치나 인생에 큰 실수 같아요. 네. 누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결정한 네. 거니까. 그런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네. 6년 만에 돌아간다. 아, 6년 됐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4년 만이에요. 왜요? 제가 2년 국정원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돌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사실상 민주당 정부에서 했으니까 네. 도덕적으로 네.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그래서 뭐 좀 4년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핵관이라고 그래요. 윤핵관들이. 그 윤핵관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핵관들이 사고 치잖아요. 사고 치니까. 아, 사고 치는 사람을 걱정한다. 그렇죠. 그 의미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네. 또 보도를 했던데 네. 지금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90%로 바꾼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가 80% 당원, 20% 국민 여론조사예요. 7대 3. 현재는 7대 3. 아, 7대 3. 그걸 9로 바꾼다. 그런데 그것을 90대 10으로 바꾼대요. 예, 그것은 예. 뭐냐? 유승민 당신은 안 된다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반발할 거예요. 안철수도 벗겨난 것 같은 비껴난 그렇죠. 것 같은데 너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대통령께서 윤핵관을 걱정하는지 윤핵관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윤핵관 세상인데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90대 10을 딱 날려놓고 80대 20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 100%를 해버리시면 또 90대 10은 뭐야? 글쎄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상대표로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윤핵관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자기 계보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세력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믿지 않겠어요? 그래도 권성동. 권성동은 안 그런가? 아.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원체 철저한 윤핵관이기 때문에 아. 저는 권성동 안 그러면 윤상현? 윤상현? 예, 이런 분이 되지 않는가. 윤상현 씨는 박근혜 때도 누님 하고 따라다니다가 이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뭐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고 하고 와 그걸 잘해. 전 그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형님 알다는 그런 아. 소리 들리더라고요. 네. 그것도 재주죠. 대통령 다 누님 형님 만드는 거 이게 보통 재주입니까? 한동훈 장관 복귀 소리 뭐 당 어? 입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빠를 거예요. 빨라요. 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황태자로 만들고 싶지만은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총선에 네. 내보내겠죠.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보내겠죠.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궁금한 게 원장님 네. 이거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고 보는 정치권에 대해 보는 시야가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친윤 직할 정당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비주류들 뭐 유승민계 뭐 또 이준석 쪽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왕따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다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당되는 거죠. 아, 분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준석 네. 전 대표 파동 났을 때부터 저건 분당된다. 저건 보수의 뇌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러면 뭐 금년에 하느냐 예. 내년에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2024년 4월 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분당된다. 후년, 저는 그렇게 후년 봐요. 네. 왜냐하면 공천에 지금 당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이 국민 여론조사나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예. 1등이에요. 네. 홀 이뻐는 소리 말아. 차기 대통령 후보도 네. 1등이에요. 네. 왜 1등이냐. 유승민 의원이 바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 하니까 90대 1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 때 네. 국민 지지는 많았지만 당심에서 예. 이명박이 이겼잖아요. 네. 민심, 이번에도 민심에서 이겼네. 예. 네. 아니요, 당심에서 이겼죠. 민심에 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민심을 무시하면은 어떤 권력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승민 당대표 후보가 네. 낙선한다 하면은 민주당은 총선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아니 그런데 그 9대1로 하게 되면 유승민 본인은 안 된다는 거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가 4월로 연기한 모양이던데 얘네들이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도 많이 저항하잖아요. 네. 왜 그 MBC 가지고 그러느냐. 뭐 바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저항을 당내에서 하면서 네. 몸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윤핵관 새 대표의 의거에서 칼질을 당하면은 네. 그걸 모아가지고 신당 창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신당 창당하는데 뭐 한두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네. 아, 옛날 같으면 돈도 많이 크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네. 아, 그렇다면 거기는 그렇게 갈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제 봐야겠죠. 친윤 직할 정당이. 아, 그건 뭐 100% 그렇게 갑니다. 네. 아. 왜냐하면 우리 정치 정당사를 보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핵관들이 구성돼서 비주류. 반드시 칼질을 하기 때문에 네.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복당도 하실 거니까.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거의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완전히. 그건 모르죠. 아, 그렇게 그렇지. 속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것은 알았어요. 언론이나 예. 그 국민의힘 네. 윤핵관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그 원장님처럼 이렇게 좀 언론에 나와서 많이 싸워주면 좋은데 어? 그런 것 좀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는 얘기 계속 제가 나와요? 볼 때는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뭐 네. 솔직히 네.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도 이번 주에 나온대죠. 네. 김만배 씨도 24일 날 네. 나온대죠. 구속 네. 네. 만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나오지만은 만약에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안 내주려면은 무슨 추가 기소를 하면은 또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온다. 나오면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데 네. 문제의 핵심은 김용 부원장이나 네. 정진상 실장한테 어떤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예. 김용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이 이재명. 있느냐 아니, 지금 보면은 김용도 정진상도 없다, 아니다 이재명도 아니다 네. 하면은 아닌 것을 믿어야죠. 아니 그건 뭐 예. 그런데 왜 뭐 구속된다고 그런 말씀을 아니, 하세요? 또 뭘 만들겠죠. 그렇게 평가적으로. 남욱이라든가 김만배가 뭐 줬다 그러겠죠. 아니 뭐. 본인들이 직접 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전부 거기까지는 김용이나 유진상, 정진상. 정진상한테 얘기를 하는 그럼 이제 원장님 보시기에는 김용이나 정진상이 줬다란 부분에 진술을 얘네들이 조작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다? 연결이 안 되면 못 잡아가죠.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냥 당대표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고. 꼭 안 될 것 같이 왜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제가 뭐 참 이상한데요. 네, 아니
좀, 아,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되어 유영호 대응할... 교수가 그전에 안 그랬는데 서울이 네. 소리 와서 많이 변했네요. 아니에요. 아니, 언론에서 자꾸 구속시킨다 그러니까. 네, 아니요. 그것은 아, 아니다. 원장님 보시기는 아닐 아니다. 것 같아요. 아, 아닐 예. 것 같아요. 단. 네, 단. 이재명 대표가 좀 크게 나가라 이거지. 근데 그 공소장인가는 뭐 그 정치 공동체? 네, 정치. 그렇게 해갖고 아, 그...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용과 누구지? 정진상 실장이 예. 나는 돈도 안 받았지만 그것이 예. 건네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치 공동체니까. 그렇죠. 정치 공동체니까 검찰에서는 아, 이재명도 같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안 아니, 받았다 할지라도. 공동체도 있지만은 부부는 일체 아니에요. 일심. 예. 일심 일체인데 예. 안 한 것은 안 해죠. 끊어지는 것은 끊어지는 거죠. 그렇기 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검찰에서 우선 김용, 정진상 씨가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유죄의 입증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계, 금전관계가 있었던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재명도 네. 김용도 정진상도 아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은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인들... 이걸 추측해서 뭐 정치 운명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함께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죠. 아 근데 기존에 아, 저도 내 원장님이 말씀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나도 150억 먹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 구속됐지만 네. 살아왔잖아요. 아니, 줬다, 줬다. 그걸로 정치인들 다 재판에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사법부는 훨씬 더 과거보다도 엄격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증거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네. 단순한 진술을 가지고 그러면 3인 성호죠. 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냥 호랑이 예? 만들어내듯이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정준상이나 김용 같은 경우를 구속시킨 것도 유동규하고 남욱의 진술에 입각해서 구속시킨 거 아니 글쎄요. 예. 거기는 진술이 있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예. 구속했다 하더라도 정진상이 김용이 이재명한테 주었다. 진술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으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자꾸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그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이 취하는 어쩌면 법적인 투쟁이죠. 이런 부분들은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 민주당이 법적인 정치적 투쟁을 해야 돼요. 총체적 야당 탄압과 언론 탄압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것을 동네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관해서 되느냐. 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윤핵관들이 12구 참사,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꽃다운 청춘 158명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네.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냐. 그러면 이걸 없는 것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제2의 세월호, 실패한 박근혜의 길이 된다 이거죠.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이 지금은 뿔뿔이 헤태졌죠. 네. 슬픔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조직적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언론 보도 보면은 3, 4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희생을 사고 참사, 사망자, 사망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면 안 되죠. 어?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하겠다는 것이 국정조사 아니에요? 국정조사. 그렇죠. 다른 건 뭐 서명운동 한다 그러다가 그것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국정조사. 아니, 국정조사를 하나... 위한 서명조사를 해서. 했죠. 예. 저도 했어요. 아, 저도 했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국정조사를 하겠죠. 야3당이 합의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직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 22일까지 데드라인을 네. 정해서 독자적으로라도 발의해야겠다.
근데 했어요. 이제 국정조사만을 해서 이건 뭐 수사권은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증인 불러서 하는 건데. 아니 그것을 잘 못 아시는 거예요. 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네. 경찰의 수사가 스탑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궁금한 거는 그렇죠. 지금 진상을 알자는 거죠. 진짜 사실을 알자는 거죠.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과연 제대로? 저는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왜냐하면 네. 생중계되는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이 나오고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용산구청장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찰 수사가 올 스탑 된다 하면은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본들이 수사 정리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네. 어렵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더라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만약 네. 박근혜 특검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런 비리가 네. 최순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왔겠어요? 이걸 왜 숨기려고 하냐고요. 대통령실도 조사 그 대상이 당연히 좀, 해야죠. 네, 당연히. 대통령실 하게 되면 뭐 김대기 실장 이런 사람 다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김은혜하고 뭐 네, 그럼요. 당연히 나와요. 경호처장도 나오는 거고. 아니 그렇죠. 경호처장? 어. 그 사람 뭐 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어, 경호처장 무서워요. 건들지 마세요. 아, 그래요? 경찰, 군인을 다 통치한다는 거. 아, 근데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시행령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박정희 전두환 때 네. 차지철 경호실장도 하지를 못했어요. 아... 어차피 제가 청와대에서 많이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경호실에는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파견받아서 예. 또 필요할 때는 경호실장이 요구를 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그걸 지휘 통제권을 갖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시행령으로 입법 요구했잖아요. 아니 그럼 아동 이 정부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이 정부는 시행령을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별 시행령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왜 MBC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언론자를 탄압하는 이건 없죠. 말도 안 되는 아니 예. 그래서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네. MBC가 악의적이고 국익을 해쳤다. 이간질했다 MBC가. 네. 이간질했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예. 그리고 이건 헌법소에 문제가 있다. 네. 나 헌법 찾아봤더니 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지만은 이간질한다는 얘기는 없어. 기분 나쁜 기자 비행기 안 태운다는 조항 없더라고요. 네. 이래서는 안 되죠. 거기다가 두고 어? 그 뭐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닌 뭐 쓰리빠를 신었다. 아니 MBC 기자가 그럼 네. 우리가 뭐가 악의적입니까? 악의적입니까? 그 질문도 못하면 기자. 기자겠어요? 네. 기자는 조금 나쁜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럼요. 예. 싸가지가 없어야 기자인 네,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이기정, 박정혁 다 기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김종혁. 김종혁. 예. 이기정 기자. 자기 후배들을 그렇게 그 전에 CBS에서 이제 YTN으로 간 예, 사람이 참 좋았거든요. 맞아요. 저하고도 예. 아주 예. 각별한데 예. 이상했어. 돌변했어. 거기 들어가면 이상해져. 네, 하여튼 참. 그 언어가 중요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 아니 그래서 그건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고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기자는 국민 1호예요. 예. 어? 대통령이 기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도 또 기자의 보도를 보고 민심과 정책을 네. 알아듣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기자를 통해서 민심을, 기자를 통해서 정책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 1호라고요. 이 끝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MBC도 뭐 어제 스트레이트 보니까
아, 싸우겠다는 굳이 이렇게 가면 싸우겠다는 건데 아니 보세요 물러설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MBC가 물러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언론사 닫아야죠. 네. 아, 지금 보세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MBC가 얼마나 시청률 제가요 MBC 출연해도 MBC 프로에 나간 것은 그냥 유튜브예요. 엄청나게 보아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밉상인 거야.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저 이랬다가 KBS, MBC, SBS한테 야단 맞겠습니다만. 아, 저 이거 뉴스 코멘터리도요. 우리 저 원장님 쇼츠 만드는 몇십만 회입니다. 아니 글쎄요. 예,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영향 커요. 지금 예. 월드컵도 네. MBC에서 보자. 이 젊은 청년들이 아. 피가 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C한테 지겠네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지만은 MBC는 무한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언론하고 싸워서 이긴 정권 없고 언론 탄압에서 성공한 대통령 없어요. 근데 왜 그 지는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 지는 싸움, 뻔한 싸움을 그렇게 시비를 걸고 말이죠,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면서 뭐, 죄인들만 잡으다가 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떤 강력한 권력도 민심을 정치에서는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예. 이긴다. 요즘 조금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나오니까 우리 주가도 좀 올라가잖아요. 예. 또 우리 환율도 조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넘어가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면은 뭐 사과하라 어쩌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MBC 한번 불러서 잘 좀 부탁해. 이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 큰 정치를 해야지 밤낮에 무슨 쓰리빠 신었다 뭐 칸막이 해버린다 저거 그러면 안 돼. 칸막이는 뭐 술집인가 대통령실 앞이 무슨 칸막이를 해 도대체. 어? 가림막이지 칸막이 아닌데. 칸막이 아니 가림막. 말 잘못했다고 시행령으로 잡아갈지 몰라. 그럼 자 돌아와서 좀 네. 이따 이제 출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좀 돌아가세요. 궁금한 네. 게. 이제 그 국정조사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그것만 하는 게 최대 역할인가요? 정당의 역할이 그거 하나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엄청난 상황이 퍼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나가야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이러한 것은 특검에 맡기고 김건희 특검 하지 말고 윤석열 특검 대통령. 특검 추진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해요. 그런데. 특검 진짜 해야 되는데 안 해. 김건희 특검을 안 해. 그런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니까 저 같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핵심인 아니,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는 거,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돼요. 국민한테 이재명 내 특검만 하자. 아, 그 말이 안 되지.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관계 이것은 하지 말자.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엊그제 주말에도 40만 회 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김건희 구속하라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예.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저는 민주당 뭐 야당 의원 7분이 가셨다 가는데 예. 그것은 개인적인 활동이죠. 예, 예, 그걸 마다 아니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없죠. 300명인데요. 이 사람들 터진 입 두 발을 누구도 못 막아요. 얼마나 복잡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가서 했다 가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윤석열 퇴진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아직은 광장에서 나오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집권 6개월 만에 헌정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 해서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말리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지. 그 사람들 7명 관계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뭐 정치 현장에서의 그건 정치력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뭐 네.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고 절만 풀어 나가면 되는 내가 거니까.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막 나한테 당선됐으면 나도 지금 이 방국에 가겠어요. 아니 전 세계 16%밖에 지지 못 받고 갤럽에서도 다시 2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김건희 특검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아무리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현재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은 못했잖아요. 검수한박 가지고도 얼마나 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당 체제, 즉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이 사당 체제 때는 가장 법안 합의에서 통과를 제일 많이 90몇 프로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통합해가지고 김대중을 고립함으로써 이런 정치가 편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민생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 민생, 북한 문제, 미국과 중국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자 이건 복잡하니까 내 것은 이재명 내 것은 특검으로 보내고 대통령, 영부인, 장모님 것 대통령 것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이런 국정조사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제2의 세월호 같이 하면은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유감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런 여론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원장님은 국회의원 아니시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분열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고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선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그러면은 전번에 180쪽도 반사익적 성격이 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그것만 민주당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총선에 꼭 민주당 의원들을 찍어준다? 이 정치는 상대적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 DJ가 생주 국민회의 때 그 몇 석 됐어? 100석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87석. 정권의 헤게몬, 그러니까 정치 헤게몬을 장악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 못하나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불행의 시작은 제가 지난번 선거 총선에서 져버린 거예요. 네 알겠어요. 아니 그 아니,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 네. 내가 국정원장 안 갈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네. 김원희 의원이 왼수를. 아 거기가 나보다 이제 똑똑하고 네. 또 민주당 바람으로 제가 졌지만은. 네. 저도 그냥 아니, 저는 정치가 거예요. 생물이라고 얘기하시고 아, 그렇죠. 그뭐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또 당선되겠지 지지율 떨어지고 분열되면 천만의 말씀이다 난 그런 생각. 아 그건 아 그러니까 일어나셔야 생각 잘해야 돼요 민주당이. 일어나셔야 되는구나. 네. 못도 앉은 다음에 그럼 또. 그러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이 많아요. 아 글쎄 말이야. 뭐 갑자기 아, 해달라는데 이건 네. 저는 마음 아, 해야죠. 나가셔야죠. 나가서 이제 싸우셔야죠. 네. 얘기하시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발 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린지만은 네. 그 MBC 가지고 좁쌀 대응하지 마라 그러세요. 저하가 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첫째 경제. 두 번째 대북 문제, 외교. 이번에 저 하나만 유일하게 G20 다녀오신 게 성공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욕 작살나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예, 보세요. 예. 미중 정상회담,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풀릴 기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 초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이 중국에서 만나는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 중국의 한반도 대표와 베이징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이다. 이걸 연합TV 국제 뉴스를 하는 선재규 선임 기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나쁘다. 발목만 잡지 말고 알겠습니다. 박지원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성공했는데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박진 장관을 미국 보내고 중국 보내서 정지 작업을 해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ICBM 딸 데리고 쏜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연애 편지 보낸 거예요. 구애 편지. 대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라. 이런 거예요.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더 나아가서는 푸틴 대통령까지 잘 설득을 해서 이 김정은이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반드시 코리아 패싱, 윤석열 패싱 할 거예요. 이런 거 괜찮아요. 비핵화만 된다고 하면은 한반도 평화만 온다고 해요. 그러나 김정은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대비해야지. 아니, 쓰리빠시는 놈 좀 있으면 어때? 알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하지 마, 대통령이. 떠나셔야 되는데 좀 더 할까요? 아니요,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시고 클로징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 가지 내용들만이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고요. 박지원 원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아니면 좋아도 하여튼 간에 남북관계라는 한반도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근데 그걸 윤석열이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이 아마 결론 요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유용한 뉴스 커뮤니티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정치 파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